지금 나로 얘기하셨는데 그 우주 개발 능력은 그 총체적인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나로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우리는 박차를 더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2020년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2020년에 달의 태극기가 펄럭이게 될 것입니다. 또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그 발사체 개발도 2021년보다 더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우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문 후보님은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예, 주시면 방금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뭐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이렇게 정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협조해야 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더라도 그렇게 항공 우주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지금 사천에 있는 카이, 우리 그 항공 우주 그 회사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역시 이 클러스터 조성도 무산시켜 버리고 그 카이를 지금 민영화 하기 위해서 매각 작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지원해 줘야만 우리가 뒤처진 우리 항공 우주 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빨리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역행해 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항공 우주 산업을 그 카이 중심으로 해서 또 사천 진주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의 공약에 들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로호 발사 그다음에 실패에 제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 평가하십니까? 잠시만요. 박근혜 후보님께서 한 30초 정도 더